안녕하십니까. 2017년판 전산회계 2급, 이기적인 전산회계 2급 사용을 위해서 프로그램 설치, 데이터 설치, 프로그램 실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부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산회계 2급의 프로그램은 K랩입니다.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인터넷 검색 엔진에 한국 세무사의 자격 시험이라고 타이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한국 세무사의 자격 시험이라고 타이핑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돼서 뜹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예.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이 됐습니다. 접속이 되면 우측 상단에 K랩 수업용 프로그램 그림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예, 클릭해가지고요. 곧바로 실행하셔도 되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하셔도 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K랩 설치 마법사가 작동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예. 동의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누르고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바탕화면에 K랩 교육용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자, 두 번째.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프로그램은 항상 먼저 설치하셔야 돼요.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데이터 다운이 끝나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데이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 작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닷컴 수험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검색 엔진에 수험생 이름이 이기적인이기 때문에요. 영진닷컴 이기적이라고 쓰시고, 그 사이트가 이렇게 뜨면은 이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이트. 예.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화면이 나옵니다. 데이터 다운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영상 들으실 때만 회원가입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자료실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은 동영상 들으실 때만 하는 거예요. 동영상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 들으시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에 기타를 누릅니다. 기타 부분입니다. 예. 자료실의 기타. 예. 자, 화면이 뜨면요. 잘 보시고, 2017 전산회계 2급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 파일에 2017 전산회계 2급 데이터가 있고요.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면 아래에 사용자의 컴퓨터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아래에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이렇게요. 실행, 저장 뭐 이렇게 뜨는데요. 저장하고 실행하셔도 되고 곧바로 실행도 됩니다. 곧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압축기 풀리면서 해당되는 내용의 파일이 풀립니다. 자, 파일은요, 숫자로 되어 있고, 개수가 22개입니다. 22개 확인하시고, 창을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프로그램 설치해놨죠? 그
그 프로그램 K랩 교육용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나오게 합니다. 급수를 전산에게 이급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등록을 누릅니다. 처음 설치했으므로 회사는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요.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처음 설치했으므로 회사가 없어. 자, 회사 등록을 누르시고,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데이터 다운받은 거 불러오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있는 F4, 회사 코드 재생성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회사 코드를 재생성하시겠습니까? 그럼 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예. 회사가 생겼죠? 예, 창을 닫고, 프로그램은 실무편부터 기출문제까지 풀기 위해서 예, 반드시 필요하고요. 데이터도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회사 코드에서 옆에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학습할 회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학습하실 때 지루하기 때문에요. 지루하기 때문에 이론하고 그 이론 공부한 만큼의 실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불러오실 때 회사 코드 재생성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이걸 눌러야지 회사가 생긴다는 거. 예. 열심히 해서 예,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